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흰말 탄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인구를 감축시키는 일을 할 거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럴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이런 인구 감축 일을 한다고 누가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요 말씀 꼭 잊지 마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종교 다원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은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타종교를 가진 분들도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이런 말이라는 게 뭔가? 이 흰말 탄 자 또는 두 짐승 그룹들,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적 그리스도 그룹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흰말 탄 자를 두 짐승으로 본다고 그랬죠. 두 짐승에는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이 뭔가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기억나죠? 요것을 일루미나티, 그 수화에 있는 프리메이슨,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했어요. 때가 되면 자세히 보겠지만,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 이 특징은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을 한다. 우리 기억나시죠? 네, 다시 알아도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뿔은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가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한 바티칸 교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 밑에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무슨 뿔이에요? 제수잇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WCC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두 짐승 그룹들은 인구 감축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기분 나빠해요. 우리가 왜 인구 감축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인구 감축 이 획책은 이분들이 한다라고 말하는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복음주의 그룹들이에요.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복음주의 그룹들, 두 짐승 그룹들이에요. 또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근데 복음주의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같이 보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코로나19도 그 차원에서 인구 감축을 획책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말하는 그룹들은 많지가 않은데, 요 그룹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요 행동을, 요것은 음모다 그러는 거예요. 음모다.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모. 요 음모를
conspiracy 그래요. conspiracy 그래요. 음모라는 말이에요. 음모. 이 음모론은 conspiracy theory 그래요. 음모론. 이렇게 말을 해요. conspiracy. conspiracy. PA. conspiracy. 이 단어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음모를 꾸미는 거다.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러면 음모라는 뜻이 뭔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적어보세요. 음모는, 음모라는 뜻은 의구심을 유발케 하기 위해서 남 몰래 해가 되는 좋지 못한 말들이나 그런 일들을 꾸미는 것을 음모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사전들을 이렇게 보니까 종합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의구심을 유발케 하기 위해서 남 몰래 해가 되는 좋지 못한 말이나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음모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음모론이란 뭔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음모론은 특정 세력이,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있어요. 특정 배후 세력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 배후 세력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며서 일으킨 일인데 꾸며서 일으킨 일인데 실상은 그 실상은 실체는 감추어져 있고 겉으로만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의구심을 유발케 해가지고 큰 파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이것을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 지금 두 짐승 그룹들이 적 그리스도 그룹들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 그룹들이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왜 음모라고 비난하는가? 그러면서 도대체 이 기독교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그룹인가? 이분들이 볼 때, 이분들이 볼 때 요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그룹인가? 음모를 꾸미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분들이 볼 때 복음주의 사람들은 꼴통 보수 그룹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꽉 막힌 사람들이. 두 번째는 요 그룹들은 말세를 주장하는 그룹들이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쓰면서 들으면서 묵상하세요. 오케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그룹들이다. 이분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그룹들이다. 또 네 번째로는 또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다. 타종교는 사탄의 종교로 보는 그룹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룹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룹들이다. 여섯 번째로 어떤 그룹이냐면 이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 종교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룹들이다. 종교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룹들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들이다. 이 그룹, 이 일곱 가지를 드렸는데 이 일곱 가지가
최소한 저에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AMI 그룹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흰말탄 자들이 왜 복음주의자들이 음모론자들이라고 비난하는가요? 자기들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주의자들이 너희들 음모론자들이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자기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쫙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주의자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흰말 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먼저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그룹인지 아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이 지금 흰말 탄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내용을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가 인류 행복을 위해서 신세계 질서를 지금 확립하려고 한다. 신세계 질서를.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으로, 극락으로, 유토피아 세계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에? 그러느냐? 이것이 이분들의 첫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전쟁을 없애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종교들끼리 싸우니까 종교를 단일화시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지 아느냐?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들을 서로 싸움질하니까 정부를 단일화시키려고 우리가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또 경제도 단일 경제 만들고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성소수자보호법도 만들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지 않느냐?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복지사회법도 만들고 퍼주기도 하고 국민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고한단다? 근데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난리를 지키느냐 이놈들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낙원화시키기 위해서 UN을 창설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한 군데 불러다가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모아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냐? UN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지금 불러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IT 산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베리칩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5G 4차 산업 이런 걸 지금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낙원을 위해서 이런 사회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지금 투자하는지 아느냐? 이제 좀 있으면 곧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편하게 살 텐데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칩만 하나 딱 달고 있으면 국민이 엄청나게 편하게 살고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텐데 이게 천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아젠다 20, 30도 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국민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보호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19 때도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백신 개발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생하는 거 봤지? 우리가 이래서 국민들 우리가 보호시키려고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락다운이 한국말로 뭐예요? 전면 봉쇄. 조금 불편하게 너희들 만들면서 락다운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 때문에 지금 당분간 여행도 잘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곧 천국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아, 니네들 입 다물어!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인구를 줄이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들 음모를 꾸미는구나.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보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니네들 정말 반인류적 행위를 하는구나. 너희들 이런 짓 스탑해라.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너희들 이분들이 이렇게 할 것인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우리예요. 복음주의자들 너희들 스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를 줄이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놈들아. 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딴지를 걸면 우리가 지금 참고 있다? 계속 그러면 니네들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혼내는 방법이 뭘까요? 혼내는 방법이 뭐냐면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럽은 다 법이 바뀌었어요. 미국도 법이 다 거의 다 바뀌었어요.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의 조그만 이런 나라들은 법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법을 바꿔야지만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다리를 묶어 놓으려면 법을 바꿔야 돼. 그건 예수님께서 뒤에서 다 내가 볼 땐 디자인하신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돼.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공이익을 위한다 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한다 하면서 사회주의는 통제사회를 만들면서 사회를 컨트롤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를 제한시키려고 그러냐면 주 목적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제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주의 사람들을 제한시키려면 복음주의가 가장 외치는 게 요 근래 와서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차별금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도 허락하고 기독교만이 구원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성차별 금지법이, 즉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호모는 안 된다, 이건 비성서적이다, 그런 말을 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도록 법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런 법이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어요? 바뀌어져요. 왜? 이미요, 다른 기독교 선진국들은 이미 다 바뀌어졌어요. 이미 다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선거예요. 이쪽으로 가도록 대세가 법을 바꾸도록 큰 그림 안에서 이게 디자인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공집사님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이게 조작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아하, 이 악한 것이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눈에서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불보듯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될 터인데,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의 입지가 아주 좁아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 나라들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법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꼼짝할 수 없어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 기독교 나라는 이미 쓸 곳이 없어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아주 마이너리티가 돼버리고 소수가 돼버리고 힘이 없는 그룹이 돼버렸어요. 그 엄청난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역사를 가진 그 나라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아주 맥이 없는 그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쪽 동네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요, 앉으면 그냥 눈물 흘리고 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제가 한국 나온 지가 20년 됐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쪽 동네에 살 때 이미 그것이 이런 게 다 벌어졌어요. 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될 거라고 외쳤는데, 20년 후에 오늘날 와서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아예 그냥 숨어버렸어요. 힌두권에 있는 복음주의자들도 숨어버렸어요. 불교권에 있는 복음주의자들도 숨어버렸어요. 공산권, 중국도 다 숨어버렸어요. 맥을 못 써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관심은 그분들에게 있는 게,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숨게 되는 그런 때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헌법이 개정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늦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려 그러시냐 이거예요. 왜? 선진 모든 나라의 복음주의 사람들, 힌두권, 공산권, 아랍권, 복음주의자들은 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공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 우리도 모르게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단에서 그런 말 하면 누가 고소하면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요. 벌금 내고. 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죠. 왜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예언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감람산 설교는 성서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가 9절을 잠깐 보면요, 성서 한번 열어보실래? 한번 직접 아시지만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24장 8절은 산고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죠. 산고. 네. 자, 그러면서 이 산고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산고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산고는 임신과 다르죠. 그렇죠? 임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 전에. 그렇죠? 산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초림부터.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이 산고 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이제 아기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교회 시대에 산고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 재림 아주 직전에는 엄청난 산고들이 있을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산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산고, 엄청난 산고를 예수님이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자급인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예, 이 복음주의 크리스천 중에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하게 믿고 외치는 자들이, 다시 봐요,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란 건 누굴까요? 비그리스도인들, 또 두 짐승 세력들이, 그 안에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크리스천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네.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스, 구원자란 소리. 예수스 또는 크리스토스, 구원자란 소리야.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소리. 메시아, 똑같은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요, 세계 만민에게 판타타 에뜨네, 아랍권에서도 이것 때문에 미움받고 있고, 불교권에서, 힌두권에서, 자유 진영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은 왕따 당하고 미움당하고, 좀 있으면 그거 예수님 이름 아니면 사탄의 자녀다 말을 하면 감옥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미 이것이 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우리 동역자들 보면 그냥 울어요.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중국 교회 안에도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팀들은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자, 10절에 보세요. 이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여기 지금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끼리 서로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고, 24장 11절에 보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신부들이, 예,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치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미혹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 말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고, 사회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서로 사랑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아픔이, 이 산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Must. 예,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왜 이런 산고 속에 집어넣어야만 하는가요? 네. 그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거의 교회 시대에도 그랬지만 특히 재림 직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런 아픔 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네. 그럼 거기에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아픈 상고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아하, 이게 산고 중에 산고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워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직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아픔 속에 있는 게. 두 번째는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추수 시대라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시대구나. 왜냐하면요, 추수의 원칙이 있어요. 추수를 하려면 항상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생명이 돋아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마지막 추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지역, 저 힌두 지역, 히말라야 지역, 공산 지역, 불교 지역, 수 없는 복음주의 사람들의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만약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없으면 나태해져가지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엊그제도 나한테 우리 팀들이 저 멀리서 다 연락이, 황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걸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연락들이 와요. 모든 게 다 변하면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변하면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과 그분의 그 유일성을 외칠 때마다 미움을 받아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꼴통 보수라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설교에서 그런 게,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일어나야지만 마지막 때 추수꾼들은 정신 차리게 되어 있고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 더 재림신앙에 투철하게 되게 되어 있고 시대 분별력을 갈급하게 되고요. 깨어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는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냥 귀에다 듣고 말아버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뭐예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동의하세요? 아멘?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잘 견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견디다가 포기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세 번째는 잘 견디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이 상실되리라 해. 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들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미혹을 받으면 또는 포기해버리면 구원을 상실받으리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원 상실받는다는 말 자체가요, 여기 지금 몇 절이에요? 13절이에요. 그리고는 23절부터 종교 다원주의 얘기가 또 나오면서 24절에 그랬어요.
요 종교다원주의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돼서 구원이 상실되리라 거기에 딱 써 있어요. 23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중에서 잘 나가다가 종교다원주의까지 수용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는, 그러면서 아 이게 이성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꼴통 보수들아, 너희들 같은 예수를 믿지만 왜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크리스찬들이 나올 터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리리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북미나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 또는 이 인도 뭐 이 깔려 있어요. 이 다원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몇 프로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약 7, 80%가 WCC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Major denominations, 그래. 영어로는 그래. Mainline denominations, 그래. Mainline. Mainline denominations. 주 교단들이 예컨대 다죠. 뭐 수천 번 얘기했죠. 로만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가 뭐라고 그래? 오토덕스, 오토덕 처치스, 그 다음에 앵그리칸이 뭐예요? 앵그리칸 처치, 그 다음에 루터런, 루터교죠. 그 다음에 장로교는 뭐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리언 또는 메토디스트 또는 바티스트.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요 이 메토디스트도 지금 거의 그렇게 돼버렸죠. 프레스비테리언들도 우리나라도요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알죠? 우리나라 앵그리칸 알죠? 성공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성공회 대학교의 그 그룹들 보세요. 어느 그룹들에?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말하면 잔소리.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아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래?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냥 견디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악을 쓰고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밀려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훈련용이에요. 훈련용. 자, 훈련용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이게 세계관을 뭐라고 하면 월드 뷰라고 그래요. 그게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월드뷰. 이 월드뷰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도 월드뷰가 다 있어요. 세계관이.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 복음주의적
세계관으로 변해야 돼. 그러니까 Evangelical Christian이에요. Christian. Evangelical Christian worldview예요. Evangelical Christian worldview예요. 세계관이. 그럼 이 세계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에 대한 세계관이. Kingdom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계관이. Kingdom of God에 관한 여기에 관한 worldview예요. 소위 그 지금 진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Kingdom of God, 그 말 좀 적으세요. 진보 사람들은요. Kingdom of God을 다, 랭귀지는 다 똑같아요. Kingdom of God이 내가 KG라. The Kingdom of God을 진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Kingdom of God이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Kingdom of God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Within me, within myself, 내한테 있다는 게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 그랬죠? 요 부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덤 오브 갓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을. 그걸 제가 좀 있으면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크리스천, evangelical Christian worldview를 가지는 거예요. 내 사상이. 오케이? 근데 이분들은, 이건 진보적인, liberal한, 이 WCC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kingdom of God이 그려놓고는 kingdom of God은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this world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우리는 책임이 왜 우리 인간이 뭘 만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킹덤 오브 갓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랭귀지가 크리스천 랭귀지를 써요. 근데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은 우리 수천 번 얘기했죠. 인권, 뭐 지금 단일화 하자, 뭐 하자, 뭐 사람 사랑, 이게 그런 모든 좋은 랭귀지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에서 나오는 evangelical Christian worldview 또는 이게 성서적인 worldview라고 해서 it's a biblical 그래요. biblical worldview 성서적 세계관이. 성서적 세계관은 뭐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성서적 세계관은 이게 뭐예요? Above world죠. 저 세상과 this world, 이 세상. 이거는 영원 세계예요. Eternity. 여기도 eternity. 이 세상은 여긴 이 세상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time world.
그리고 7000년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잠깐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기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랬죠. 내가 그냥 짧게 purpose of creation school. The purpose of creation school. 이 세상은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student. 우리는 학생들이 잠깐 이 교육을 받으러 이 세상에 내려온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몇 가지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Two kinds of people.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예요. Satan children. 자, 근데 숫자가 어디가 더 많다? 사탄의 자녀가 훨씬 더 많다. 숫자가. 그 다음에 파워도 이분들이 더 많다. 돈도 더 많다. 성서에서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프린시팔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교장이 됐던 게 프린시팔. 바이스 프린시팔은 누구의? 사탄을 교감으로 만들었어요. 바이스 프린시팔. 그리고는 여기 선생들이 있는데 teachers. 다 옛날에 다 공부한 것들이 다시 정돈해요. 자꾸 정돈해야 돼요. 선생들 중에 두 칸의 선생들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선생들은 as a good teacher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예요? Angel. 그런데 bad teacher들이 있어요. Bad teacher들은 fallen angel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fallen angel들 또는 Satan children들, 사탄 children들 이런 것들이 다 bad teacher들이에요. 학생은 누구예요? We are Christian들. 여기 이제 여기 Christian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동안은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으러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항상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나그네를 visitors. We are visitors of this world. 또는 외국 사람이라고 foreigner 또는 aliens 그러지. 이건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we are foreigner 외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잠깐 이 세상에 교육받으러 내려온 잠깐 비지터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항상 하고 베드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야고보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 Fogs.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안개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뭘 공부하러 내려왔어요? 창조 목적을 공부하러 내려온 잠깐 내려온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부가 다 끝나는데 여기에 7000년인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올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때 내려올 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지금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엄청난 산고를 당할 거다. 그래가지고 흰말 탄 자도 내가 다 디자인해놨잖아. 그 다음에 두 짐승도 내가 다 디자인해서 이놈들이 너희들을 엄청 고생을 시킬 거다.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합니다. 견디는 자는,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이 크리스천 월드뷰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상실받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뷰가 없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이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 점, 이 조그만 점이에요, 점. 예,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조그만 점 중에 점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 큰 그림을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그게 속힘을 주는 세력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모르고는 이 세상이 낙원으로 생각하고서는 속힘 받아가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상실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의 책임이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상실받기를 막아줘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거 깨달아가지고. 예? 우리 호세아에게 한 말 좀 기억나시죠? 호세아서 우리 잘 아는 4장 6절 우리 알죠? 호세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생고생을 할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말해라.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오케이? 그러면 지식이 뭐예요? 내가 물어볼게.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짓 하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이렇게 잡혀가 있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는 건 무슨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월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우상만 섬겼던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생각만, 이 세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래요? 지식이 없네. 지식이 없어서. 이 크리스천 월드뷰, 성서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식 직전에 제가 응급실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코앞에 가서 목사님 제가 거꾸로 살았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없이 만났어요, 제가요. 예. 목사들도요. 왜요? 이 세상만 들여다보다가 죽기 직전에 아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저 세상 있구나. 라는 걸 막연히 그때 가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이 비유를 가져야 되는, 이 비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사건을 이 그림 속에서 딱 보면은, 또 지금 오늘 제 말씀 속에서 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를 통해갖고 이 지금 이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통제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견디는 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견디는 자는, 어떻게 견뎌요? 이것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고. 나중에 순고독의 직전에 그런 걸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은 이것을 바라보다가 이제는요,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나이가 꽤 든 내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설교 마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서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서적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성서적 세계관을 왜곡시켜가지고 이 세상이 낙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속임에 빠져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깨우는 일을 하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대에 이것을 깨우는 일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는 곧 14절에,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가서 외쳐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지금 많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잠자고 있는 분들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팀들 절대 끼고 있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이 일을 꼭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